자, 이번 시간은 교재 134페이지. 자, 요거 뭐 나갈 것인지 보셔야지. 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표시 중 요걸 나갈 겁니다. 토지의 표시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갖다 법률용어로 지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1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목 나와있고 동그라미 1 키워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키워드 형광펜 주된 용도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구분 동그라미 구분은 동그라미 해놓고 메모 두 글자 할 겁니다. 28종류로 구분 이렇게 메모 28종류로 구분 자, 됐습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갖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걸 법률용어 토지 표시 중 지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의 주된 용도는 그 토지가 쓰이는 주된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 토지가 뭐로 사용되느냐를 주된 용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법에 용도를 갖다 구분해 놨다는 거죠. 몇 종류로 구분해 놨다? 28종류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을 배울 것이죠. 자,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이라는 게 있죠. 땅, 건물, 땅, 건물. 여러분들 양대축으로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그러면 토지도 용도가 있듯이 지금 몇 가지로 용도가 있습니까? 28가지로 용도가 법에 정해져 있듯이 건축물도 건축물의 용도가 법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이제 공법 시간에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용도는 이제 저와 함께 다루는 지금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는 부동산 공법의 한 문제가 꼭 배당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건축법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29종류. 메모. 건축물의 종류는 29종류. 그 정도는 익히고 공부를 갖다 이제 들어가시라는 거죠. 자, 메모하셨으면은, 자, 갑니다. 토지의 용도는 28종류, 건축물의 용도는 몇 종류? 29종류가 있고, 그것은 이 교재에 전혀 서술될 수가 없고, 부동산 공법, 건축법 파트에 이제 서술되어 있고, 공법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건축물의 용도 구분한 문제는 꼭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거 쉽게 출제 안 돼요. 그런데, 토지 용도 구분하는 28종류, 이것도 반드시 한번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쉽게가 출제됩니다. 지문을 읽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게 쉽게가 출제됩니다. 공법의 건축물 용도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 토지 용도 28가지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냐 문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 28종류의 종류가 교재 보신 135페이지, 양가로 이 지목의 구분, 제목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28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조금 이따 이제 배울 것이고, 교재 134페이지. 자, 이제 동그라미 2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2.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은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네, 키워드 작업할 거예요. 지적공부에 따라 표시 방법에 따라 달리한다. 토지대장 임야도에 임야대장에 등록할 경우, 자, 형광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할 경우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정식 명칭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 형광펜 등록할 경우 부호로 표시한다 해서 부호 형광펜. 여기서 지목을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로 표기하나 공장용지서부터 형광펜,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형광펜 치셨습니까? 예, 거기에는 차문자 이렇게 나와 있죠? 차문자 형광펜 치시고. 자,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거기에 들어보세요. 지금 그게 뭔 얘기냐. 자,
이 지목을 갖다가 이제 등록할 때 지목을 어디에다가 지목을 표기해 주냐인데 지목 표기는 지금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지적공부가 총 여기서 일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가 있다면 일곱 가지 지적공부 중 어디에다 지목을 갖다가 표기해 주냐? 일곱 군데 다 표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지목을 표기할 때는 지적공부 여기에다 표기해 준다는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 다음에 자 지적도 임야도 자 토지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정식 명칭은 자 가볼게요. 자 이제 해보시면 돼. 자 똑같이 또 예를 들어볼까요? 과수류를 유실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법에서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하면은 자 갈게요. 10번지 지번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과수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10번지 지적도 임야도에도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경계를 그려놓으면 10이라는 지번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번 표기할 때 이제 응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계속 배운 것은 첫째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산 10번지가 되고 지번을 표기했죠. 도면에도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 산 한글 붙이고 아라비아 숫자 표기하고 그 뒤에다 지번을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적어준다는 겁니다. 적어줄 때는 도면의 경계선 안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법률 명칭을 다 기재할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약칭으로 표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 약칭을 부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호를 딸 때는 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토지 임야대장에 적어놨던 정식 명칭에 자 첫 번째 글자를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과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했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기름 넣는데 아시죠? 자동차 기름 넣는데 기름이나 가스 넣는데 그걸 이제 주유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목은 주유소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면 토지임야대장의 10번지 지목란에 뭐라고 쓰면 된다? 주유소 용지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죠. 자. 이 주유소 용지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면은 산 10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도면에다가 주유소 용지 토지 임야대장의 지목란에 적어놨던 다섯 글자를 갖다가 도면의 경계선 안에 다 적어주기에는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글자만을 인용해서 적어주라는 거죠. 지적도 임야대는 그 한 글자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첫 글자 이렇게.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 봤네. 이걸 뭐 28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지목 언제 어디에다 등록하는지 토지 임야대장에 적어주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적어준다? 지적도 임야도. 그럼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 명칭을 법률 명칭을 다 적어준다. 한 글자만 적어준다. 한 글자. 그 한 글자를 적을 때는 첫 글자를 갖다가 지금 부호로 사용하죠. 근데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면은 다른 부호와 중복 똑같이 지금 이름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예외를 부여합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두 번째 글자를 갖다가 인용해야 되는 예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기름 넣는 데는 지목이 뭐였죠? 아니, 주유소 용지지. 주가 아니고. 주유소 용지인데 그럼 도면에다가 첫 글자 주로 표기했죠? 그럼 이제 자 봐요. 차 세워 넣는 데 지목을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차 세워 넣는 데를 지목을 뭐라 부른다?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 토지임야대장에 10번지 주차장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 도면에다 경계를 그리면 그 안에다가 주로 하면은 기름 넣는데도 첫 글자가 주고 차 세우는데도 주면은
도면을 갖다 열람하거나 등본 떼어보는 사람, 여기에 지금 주유소가 있어 차 세우는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와 혼동을,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중복되잖아. 중복되니까 첫 글자를 도면에 쓰지 말고 몇 번째 글자를? 두 번째 글자를 도면에다가 적어줘.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자, 사람들이 쉬는데 근린공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 공원입니다. 그러면 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부지를 공장용지라고 한다면 거기가 똑같이 공으로 표기한다면은 거기에 공장이 있는지 사람들 쉬고자 하는 근린공원이 있는지를 도면을 갖다 보는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럼 공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겁니다. 하천이라는 지목은 자, 물 하자를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한자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라는 지목은 부호가 다른 하라는 지목을 첫 글자로 사용하는 지목은 없습니다. 중복이 되지는 아니하지만 물 하자로 사용하면 거기에 강이 있는지 연상이 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천이라는 한글을 사용해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아 거기 강 있는 데지 연상이 된다. 물 하자를 한자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 하자를 첫 글자를 갖다가 도면에다가 보호로 적어놨다가는 하가 뭐지? 이런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자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두 번째 내 천자를 한글로 도면에 보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겁니다. 자, 유원지. 유원지는 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유원지도 첫 글자가 유고 유지도 유죠. 그럼 첫 글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 뭐예요? 원을 갖다가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두 번째 글자를 도면에 보호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도면에 보호 사용할 때는 모두 다 몇 번째 글자를 첫 글자를 도면에다 보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리 하셨으면 익힘까지 이제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익히시면 되는 것이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갔으면은 이제 지목 설정 원칙 교재 134페이지 양가로 1 지목 설정 원칙 찾으셨습니까? 자, 요거는 갈게요. 동그라미 1 큰 제목 형광펜 작업 큰 제목 1필 1목 형광펜 한 필지 지적 공부에는 용도를 하나만 결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일필일목 이렇게 부릅니다. 자, 2. 주지목 추종 형광펜. 주지목 추종. 한 필지 안에 현재 용도가 두 개 이상의 용도가 사용되고 있으면은 땅의 주된 쓰임새와 따르는 종된 쓰임새를 변별해 보라는 겁니다. 지적공부에는 주된 쓰임새로 등록을 하고 종된 용도는 따로 필지 구획하지 말고 주된 용도 필지 안에 편입하여 등록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주지목, 주총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영속성 형광펜 고은 그 한자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내요. 일시변경 불변 형광펜 일시변경 불변 형광펜. 자, 영속성 일시변경 불변이란 토지 용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과거, 현재의 쓰임새, 장래의 쓰임새를 고려해서 지목을 등록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땅의 용도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으면은 장래 쓰임새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땅의 사용 용도가 바뀌고 일시적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용도로 회복이 될 때는 장래 일시적인 용도로 땅의 사용 용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목을 함부로 변경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영속성 일시변경 불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대로 용어로 냅니다. 이거는 자, 네 번째 지목 법정 형광펜 요거 제가 요 소개시켜 드린 거 요거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죠. 토지 용도 몇 가지? 건축물의 용도. 그게
특정주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도 건축법의 29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고 토지의 용도도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8가지로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법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5페이지. 자, 이제 시목, 지목의 구분 이렇게 나가죠. 그 지목의 구분은 현행법상 지목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2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지의 땅이 뭐로 사용될 때는 뭐로 등록하고 뭐로 사용될 때는 뭐로 등록하고 그걸 법에서 미리 구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작업을 갖다가 이제 익히시면 되는데 이건 쉽습니다. 이거 두 과정 정도만 읽는 작업 정도만 할 줄 알면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하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래놓고 그게 전인지 답인지 구분하는 문장 서술 형태로 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익힘 작업 들어가죠. 135페이지 1. 전. 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포인트는 물 형광펜. 이용하지 않고 형광펜. 곡물, 원회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물을 주로 재배 이렇게 나오죠. 식물 형광펜, 재배 형광펜. 식용 목적으로 죽순 형광펜, 재배 형광펜. 자, 동그라미 2로 갑니다. 답. 물 형광펜.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형광펜. 직접 이용. 벼, 연, 미나리, 왕골, 식물 형광펜. 식물 형광펜. 재배 형광펜. 동그라미 3 코드 갑니다.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 의십니다. 예를 들어놓은 건 과수류가 형광펜이죠. 과수류 형광펜, 재배 형광펜. 이에 접속된 저장고 부속 시설물 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는 지금 메모. 이에 접속된 저장고 시설,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 부지. 가로로 묶어보세요. 가로 묶음 작업. 네,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 부지. 가로 묶음 작업 하셨습니까? 거기다가 자 메모 다섯 글자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자 메모 하셨으면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가자. 자 여기 현지 토지가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는데 이걸 필지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뭐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이 지금 법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가 식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토지로 사용되는데 식물을 재배하면은 이 재배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을 갖다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느냐 재배하느냐 물을 직접 이용해서 경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물을 직접 이용해서 경작하면은 자 이거는 답으로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면 전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낸다는 거 전과 답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면은 여기가 구분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용하느냐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가 구분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물 그죠? 네, 물. 그러면 거기에 자 전과 답의 구별 기준점은 그러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류가 구별 기준이 아니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가 구별 기준이 아니라 재배하고자 하는 방법의 차이점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겁니다.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느냐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가죠.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은 지목을 뭐로 등록하는데? 전으로 등록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가로에 놓고 뭐는 제외 이렇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과수류는 제외 이렇게 해놨죠? 그 법전에서. 그러면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경작할 때는 전으로 등록하는데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류가 뭐일 때만 전에서 또 제외를 시키래요. 과수 류일 때만 제외를 시키래. 이럴 때는 과수류는 지목을 따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어떤 지목을 따로 만들어놨냐. 과수
원이라는 지목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과 과수원의 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지. 그죠? 차이점은 이거냐 이거냐가 차이점이죠.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이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작물일 때는 전과 과수원으로 등록하는데 전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류가 뭐일 때만 전에서 별도의 지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그렇죠. 과수류일 때만 전으로 등록하지 말고 별도 지목 법에서 따로 만들어 놨어. 과수원이라는 지목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이제 구분 작업해 나가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과수원에서 자, 보세요. 3. 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형광펜. 주거용 건축물 부지 형광펜. 대 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고개 들어보시면, 과수원 안에 사과, 저온, 저장, 창고까지는 과수원 안의 필지로 편입하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과수 농사 짓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축물인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으로 편입하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해야 된다. 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도록 제안을 걸어놨습니다. 고개, 자, 4 동그라미 가보세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형광펜 다음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해서 다만 찾으셨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형광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형광펜 자, 또 하나 자 어디를 갈 거냐면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27로 코드 번호 가야 될걸? 네, 맞네. 138 27, 맨 밑에 하단에. 묘지 보세요. 묘지는 어디가 묘지냐면 사람의 시체 유골이 매장된 에서 매장 형광펜. 매장. 땅속에 묻는 거, 매장. 앞에 땅속에 묻는 것에 이 목적어가 나와 있죠. 시체를 매장할 수도 있고 유골을 매장할 수도 있죠. 매장하는 대로 사용되는 토지는 묘지. 또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공원 형광펜. 묘지공원. 묘지공원 형광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모공원 연상하시면 돼. 추모공원이 다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조 9호에 규정된 봉안시설 형광펜. 봉안시설 형광펜. 봉안시설은 여러분들 연상되는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납골당 들어보셨죠? 네, 납골당. 현행용어는 바뀌었습니다. 봉안당입니다. 봉안당. 그게 현행용어로는. 옛날엔 납골당이라고 들어본 용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에 접촉된 부속시설 부지는 묘지로 한다. 거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땅의 사용용도가 자 뭐로 사용되는 때 묘지로 등록하는지 연상이 돼야 돼요. 사람 묻는데 죽으면 묻는 대로 사용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묘지공원, 추모공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데를 지목을 묘지로 등록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겠고, 그럼 이제 교재 보시면 139페이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형광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형광펜.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자, 고개 들어보시면. 자, 과수류 재배하는 데 및 그의 부속시설물 부지는 과수원이죠. 가축 기르는 대로 사용되는 데는 목장용지죠. 부속시설물 부지 목장용지입니다. 자, 사람 시체 육을 묻는 데나 추모공으로 사용되는 데나 자, 납골당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묘지죠. 그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다 묘지인데 그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편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가 법전에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 과수농사 짓는데 과수원이고 저온 저장 창고 시설물 부지 부속 시설물 부지 과수원인데 뭐는 과수원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대 가축 사육하는데 축사 다 목장용지죠? 그런데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로 편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으로 사용되는데 묘지죠. 그런데 그 추모공원 그 출입구에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추모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건축물 부지
그거는 충무공원 묘지로 편입한다, 편입하지 못한다. 편입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는 것을 갖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가 법전에 예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두 번째,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세 번째, 묘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 사무소 건축물 부지는 편입하지 못하고 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도록 제한 걸어놨다는 거 꼭 익히셔야 돼. 시험에 뭐 모의고사건 시험에 이건 단골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는 단골 문제입니다. 지문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 오시고 135. 4. 뭐예요? 4. 목장용지. 자, 눈 보시고 다음 토지 목장용지로 한다. 기억. 축산업, 낙농업 파견. 초지 형광펜. 초지. 초지 형광펜. 초지가 뭐야? 풀 심어놓은데. 니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형광펜. 그 다음에 디귿.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부속시설물 형광펜. 풀 심어놓은데. 축사, 부속시설물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등록하래죠. 단, 뭐는 목장용지로 같이 등록할 수가 없다. 가축 기르기 위한 주거용, 주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로 편입할 수가 없고 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도록 제한 거라는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오,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체를 가로, 형광펜, 전체 형광펜, 수림지에서 황무지까지. 그 형광펜 키워드 쳐놓은 것의 예시를 갖다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자, 그 예시를 자주 묻는데 그 기준은 간단해요. 나무 심어져 있는데, 돌멩이 있는데, 돌멩이, 허허 벌판. 갈게요. 자, 수림지 나무 심어져 있는 데인가? 응, 중림지. 아, 대나무 심어져 있는데, 나무 심어져 있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암석지는 뭐 있는데? 돌멩이 있는데, 자갈땅. 아, 돌멩이 있는데. 모래땅. 돌멩이, 더 작은 돌. 돌멩이 그럼 크기에 따라 그걸 뭐 찍, 크고, 그 다음 짓고, 그 다음 짓고 구분해 나가는 거네. 암석지냐, 자갈땅이냐, 모래땅이냐는 돌멩이 크기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와 뭐로 있는데? 나무와 돌멩이 있는 데로 사용되는 데가 뭐예요? 지목이? 임? 야, 그 다음에 벌판, 황무지죠? 허허 벌판. 그 다음에 축축한 땅, 습지. 이렇게.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임야 간단해요. 거기 있는 거 암기해갖고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아셔야 돼요. 뭐가 있는 대로 사용되느냐? 나무, 돌멩이, 벌판과 축축한 땅. 벌판이 황무지죠? 축축한 땅, 습지죠? 나무, 돌멩이, 벌판, 축축한 땅. 예. 그 다음에 6. 광천지 갈게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형광펜. 그 유지에서 유지 형광펜. 자, 그럼 두 가지 연상하셨어요. 고개 들어보세요. 익힘자가. 용출이라는 것은 딱 위로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 게 용출되는 거죠. 그럼 뭐가 용출되느냐? 땅 위로 온수가 솟구쳐 오를 수도 있고, 약수. 그 다음에 석유류가 솟구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용출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용출되는 구멍, 입구로 사용되는 땅과 유지 형광펜 키워드를 치셨잖아요. 유지는 용출되었으면 그냥 냅두면 그게 퍼지잖아. 온수가 퍼지겠죠. 그걸 가둬두기 위한 데가 유지지 뭐. 가둬두는 데까지가 지목을 광천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목에서 광천지 지목라면 반드시 어디까지가 광천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뭐와 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출구 유지. 용출구 유지. 자, 그러면 왜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왔냐. 두 번째 문장으로 단 보셨습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 제외. 송수관서부터 형광펜.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 제외. 그러면 이걸 갖다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를 광천지로 하는지. 솟구쳐 오르는데 키워드 다시. 어디요? 용출구. 그거 가둬두기 한데. 유지. 거기까지만. 그럼 다른 곳으로 가져가. 그 온수 약수 석유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데 가져가는데 거기는 광천지입니까? 제외하랍니까? 제외하래죠.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라는 그걸 구분하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 염전. 소금 나는데. 소금. 네. 소금 연자에 밭전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바닷물 끓여들여 소금 채취하는 곳 및 그 소금 채취한 거 모아두는 게 내가 제염장이죠? 예, 제염장까지 부속시설 부지를 염전화. 키워드 전혀 없어요. 그 시험 문제 모아처럼 한 번도 없어. 밑줄 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키워드 형광펜은 단,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 끓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시설 부지 찾았습니까? 공장 형광펜. 부지는 제외 형광펜.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곳 및 제염장 부지를 염전으로 하지. 즉 소금 채취하는 농사 짓는 데가 염전이지 소금 공장은 염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공장은 뭐가 되느냐 하면 공장 용지로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예.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곳 및 제염장까지만 염전. 예. 소금 농사 짓는 데만 염전. 소금 제조 공장 부지는 제외는 염전이라는 겁니까? 공장 용지로 등록하라는 겁니까? 공장 용지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재 넘기십시오. 대. 자, 지목대로 등록하는 거. 다음 강목 토지는 대. 자, 기억.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형광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익힘 작업하셔야죠. 대. 건축물이 뭐로 사용되는 건축물? 주거나 사무실이나 점포 사용되는 건축물,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형광펜. 자,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 부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는 주거, 사무실,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사용되는 토지와 그 다음에 문화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등록하냐? 대로 등록합니다. 예, 그거 익힘 작업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9.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있는데 연상하시면 다 공장용지입니다. 키워드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 학교용지. 이것도 따로 키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건축물. 학교. 학교 건축물. 자, 그러면 학교 용지는 그대로 한자 읽으시면 이거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키워드 작업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학교 용지 고개 들어보세요. 거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학자는 배울 학자잖아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 그러면 용자는 쓸 용자. 땅 짓자. 그러면 그거로 사용되는 데가 학교용지네. 뭐 배우고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다 지목이 뭐이다? 학교용지. 그럼 가볼게요. 자, 가르치는 건축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뭐라고 하느냐? 교사. 들어보셨어요? 교실이 있는 건축물이 단어가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 네. 그 다음에 애들 뛰어놀아야 돼요? 그럼 목 뛰어노는 데가 거기 건축물 아니야? 뛰어노는 데를 사는데 운동장이잖아요. 그럼 비 오면 안에서도 뛰어놀 수 있습니까? 아, 비 오면 체육관이죠. 체육관. 체육관. 그다음에 그러면 학교 교사 및 운동장 및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이에 부속된 접속시설물 부지는 지목을 다 뭐로 한다? 학교 용지로 한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 거기 키워드 절대 밑줄 치는 작업하시면 공부 어려워져. 이걸 암기하려고 하시면은. 예. 자, 그 다음에 11. 주차장. 자,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주차 형광펜. 독립적인 시설 형광펜.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형광펜.
주차 전용 건축물 형광펜. 주차 전용 건축물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연상하시면 되겠죠. 주차 타워. 독립된 건물이 주차 타워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 여러분들 보시죠? 거기가 주차 전용 건축물 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으로 가보세요. 주차장법 2조 1호 감옥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 형광펜, 부설 주차장 형광펜. 두 개 키워드 형광펜,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형광펜 치셨으면 그 두 개 제외 이렇게 쓰십시오. 제외. 제외. 제외 두 글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제 익힘 작업. 자, 노상 주차장은 어디가? 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익힘 작업하면 저를 봐야 익힘 작업을 아시지. 노상 주차장이 어디가 노상 중? 길바닥에 딱 금거로 주차를 봤는데. 도로에. 차선이 편도 3차선이면 출퇴근 시간은 복잡하지만은 낮에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차량 통행이 한가하다면 3차선에 주차 구획 선거나 돈 구청에 징수하잖아요. 그게 노상 주차장이에요. 그럼 거기가 차들 지나가는 도로예요? 아니면 주차료 받기 위해서 금거놓은 데가 주된 목적이에요? 도로가 주된 기능이야. 그러면 차량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고 한가한 시간에만 거기에다가 금거놓은 데다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용도가 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제외라는 용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목을 주차장으로 등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목을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뭐이다?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예. 자,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건 이거. 자, 특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위해서 그 건축물에 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으로 쓰인 데가 부설 주차장이야. 그러면 쉽게 백화점 고객들 백화점 주거 사무실 점포 뭐로 이용되는 건축물이에요? 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백화점이잖아. 그럼 지목이 되겠죠? 그럼 백화점이 대형 쇼핑몰 백화점이 대형 사무실용 대형 점포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잖아. 그럼 주차 공간을 다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백화점 부지 옆에다 땅 확보하는 백화점 연상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 부지를 옆에 땅을 갖다 백화점 측에서 샀다 아니면 백화점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필지를 매입한 것이죠. 그걸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부설 주차장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옆에 땅 부지를 매입했으면 그 백화점 부지 대필지 안으로 편입해서 땅을 등록해 준다는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한다. 대필지 안으로 편입하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동차 판매 목적.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나와 있죠? 키워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자, 요거는 아이 고개 들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중고차 매매 단지. 거기 차 세워져 있죠? 주차장이라는 겁니까? 차 팔라고 거기다가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물류장 야외 전시장 어려운데 아니야. 중고차 매매단지, 야외 중고차 매매단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차를 세우려고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차를 판매하기 위해 거기다가 지금 차를 갖다 세우는 것이죠. 그럴 때 주차장이라는 겁니까? 제외를 지금 배우는 겁니까? 제외를 배우잖아. 상식적으로 주차장일 수가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2 주유송지. 요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기억 니은에 나오는데 그 키워드 필요 없습니다. 고개 들어보시고 요거는 그대로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키워드 작업 안 하셔도 돼. 자, 기름 넣는데 연상하시면 다 주유소 용지야. 기름 넣는데. 예, 주유소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반드시 석유류로만 자동차 운행됩니까? 가스로도 운행될 수 있고, 가스로도 운행될 수 있잖아. 그러면 석유류, 경유나 휘발유 넣는 곳이나 가스 충전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시설물 부지가 주유 소용지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지. 거기 키워드 작업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 작업 하실게. 자, 거기서 12에서 첫 번째 줄에 다만 찾으셨어요? 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형광펜. 공장 형광펜 치셨습니까? 안에서 안자 형광펜. 설치된 급유 송이설 부지는 제외에서 제외 형광펜. 세 가지 단어 키워드 형광펜, 공장, 안, 제외. 이렇게 형광펜 치는 작업하시고 익힘 작업 들어가죠. 아니, 현대 자동차 울산 정비 제작 공장이 있죠. 그럼 자동차 마지막 검사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대 제작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제작 공장 안에. 그러면 그 자동차 만들어놓은 제작품인 자동차 완성품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유 구멍 기름 넣는 거 설치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주유소 용지가 된다. 부속시설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있는 것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의해서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지 주유소 용지로 필지 구획을 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익힘 작업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3. 창고 용지 있네. 창고 용지는 자,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 시설물 부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키워드 물건 등 형광펜. 보관 저장 형광펜. 이렇게 이 연상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물류 보관 창고라는 용어 실무상 들어보셨죠? 예. 네. 자, 그다음에 14 도로. 다음 일에 해당한 토지 도로로 한다. 자, 해놓고 기업 내려가요. 교통운수 위하여 보행 형광펜. 차량 운행 형광펜. 보행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은 차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차가 움직이는 대로 사용되는 토지 지목을 도로로 등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키워드 익힘 작업하셨으면 니은. 도로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에서 형광펜 도로 개설. 자, 그건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이런데 토지 명칭부터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명칭 들어보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군도. 그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고속 디귿. 고속도로 안 휴게소 형광펜. 그리고 그 옆에 공간 있죠. 우측에 메모.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다섯 글자 메모하셨으면 고속도로 차량 운행을 한 사람들이 쉬라고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된 용도는 필지구획 따로 하지 말고 주된 용도 도로 필지 안에 편입하여 등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두 필지 이상 형광펜. 진입 형광펜, 통로 형광펜. 두 필지 땅에 진입이라는 건 들어간다는 거지 뭐.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위로 가시면 됩니다. 14 코드에 자, 다음 일에 해당한 토지는 도로로 한다. 도로로 하는 거 네 가지 잡으셨어요. 보행 차량 운행에 이용하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된데 그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두 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데죠. 자, 그럼 위로 가시면 다만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찾으셨습니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형광펜. 단일 용도 형광펜. 일정한 단지 형광펜. 안 형광펜. 통로 형광펜. 제외 형광펜. 아파트 단지 안에 101동과 102동 사이에 도로 나와 있죠? 그게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야. 그 도로는 왜 도로에서 제외하렵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 있으면 도로로 필지구획 따로 하지 말고 대라는 필지 안으로 편입해 주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 코드 철도용지. 철도용지 요거는 자, 키워드 딱 하나만 연상 작업하시면 돼. 자, 밑줄 그어놓고 교통운수 목적으로 일정한 궤도 두 글자 형광펜 궤도. 끝. 고개 들어보세요. 궤도는 뭐냐? 레일. 레일로 이용하여 교통으로 사용되는 데는 지목을 도로에서 별도의 지목을 법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지목으로? 철도용지로 지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철도용지라는 지목을 법에서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기찻길 있죠? 그럼 기찻길 그다 지목이 뭐가 되겠? 법에서 철도용지라는 지목을 안 만들어 놨다면 다 도로가 되는 것이지. 그때 레일로 교통운수로 사용되는 땅은 레일로 이용되는 때는 도로에서 별도의 지목을 따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지목을? 철도용지. 그럼 두 글자만 연상하시면 전부 다 철도용지가 되는 겁니다. 궤도와 관련된 시설물. 예. 자, 그 다음에 16 제방. 요거는 키워드 작업이 어디냐면 방수, 방조, 방파, 방사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에서 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막기 위해 설치된 뚝뚝뚝 형광펜. 자, 방수제 막는 뚝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갖다 지목을 제방으로 등록하렵니다. 방수제는 뭐 막는 거? 이제 연상 작업. 물 막는 뚝. 그다음에 방조제. 여기 뭐 막는 뚝인가? 이렇게 연상 작업하시면 돼. 바닷물 막는 뚝. 그다음에 방파제는 파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뚝이 방파제지 뭐. 그다음에 방사제는 모래 막는 뚝. 모래 흘러내리는 거 막는 뚝. 예. 그러면 다 공통점. 뭐로 이용되는 데를 지목을 제방으로 등록하는 데예요? 뚝으로 이용되는 데는 뚝 막는 용도가 뚝이지 않습니까? 모래 막거나 바닷물 막거나 바람 막거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막는 뚝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지목을 제방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7 하천 자연 유수 키워드 형광펜 유수 흐를 유자에 물 수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지목을 하천으로 등록됩니다. 자, 있을 곳 일상 형광펜. 일상. 현재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사용되는 때는 지목을 하천. 18. 국어. 요것도 키워드만 가시면 돼요. 국어. 용배수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형광펜. 수로. 뚝 형광펜. 부속시설 부지 및 자연유수가 있을 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형광펜. 수로 형광펜. 자, 이제 이건 키워드 익힘 작업까지. 고개 들어보세요. 익힘 작업하셔야 되니까. 국어는 도랑을 연상하시면 돼. 도랑. 물길 만들어놓은 데. 예, 그럼 물길 만들어놓은 데는,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놨을 수도 있죠? 그러면 도랑 구자니까, 그 구자가, 국어는. 자, 그러면 소규모로 물이 흐르는 수로는 지목을 하천으로 등록한다? 아니면 하천은 별도의 지목인 국어라고 따로 만들어놨다? 국어라는 지목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 유지. 자, 요거 키워드 작업 필요해요. 물이 고이거나 형광펜. 고이거나 형광펜.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해서 저장 형광펜. 이제 이건 익힘 작업 필요해. 거기에 들어보세요. 연상하셔야 돼. 물이 고여있거나 저장돼 있는 거두 가지 키워드 작업을 해봤습니다. 고여있거나 저장돼 있는 곳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자, 크고 작고가 상관없어. 고여있거나 저장돼 있는 데는 작은 데부터 우리 연상해볼까요? 퐁당퐁당 어디에 돌을 던지자. 퐁당 물 연못. 퐁당퐁당 연못에 돌 던지잖아. 퐁당 소리가 나지. 작으니까. 연못,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큰데 저수지, 그다음에 호수, 댐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상하시면 돼. 그걸 암기하는 작업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는데라는 키워드가 뭔지만 연상 작업하시면 돼.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20 양어장.
땅 위에다 고기 기르는데 별도로 필요 없어요. 키워드 작업. 이거 다 맞출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138페이지. 수도용지. 이것도 키워드 필요 없습니다. 물정수 공급하는데. 22. 공원. 자, 이것도 키워드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 체육용지. 아, 이거 볼게요. 체육용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 형광펜. 자, 형광펜 치셨으면은 그 뒤에 이제 익힘 작업은 종합 운동장서부터 나와 있죠? 대입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체육활동이라고 형광펜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운동이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문지를 연상 작업하시면서 그 문장만 읽을 줄 아시면 된다. 운동하는 데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운동하는 데 이렇게 연상 작업하니. 야구장, 스포츠. 그죠?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까지. 운동하는 체육활동 시설물을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익힘 작업 필요하고. 24.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요거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위락 휴양. 위락은 노는 거지 뭐. 휴양은 쉬는 거. 놀고 쉬는 곳으로 사용되는데. 그럼 뒤에 마찬가지로 수영장서부터 경마장까지 예를 들어 놨죠. 그 예를 들어 놓은 게 위락 휴양에 해당하는 걸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요런 데가 놀고 쉬는 시설물이야라고 예를 들어 놓은 걸 그걸 같이 매칭 작업해 나가시면 돼요. 공부를 안 나가실 때. 자, 그 다음에 25. 종교용지. 자,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종교의식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배도 종교의식, 법요, 설교, 제사. 종교의식으로 사용되는 토지 지목을 종교용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교회, 사찰, 향교. 이것도 키워드 필요 없습니다. 26. 사적지. 문화재 키워드.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땅이 다 지목이 사적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줄로 가시면 돼. 유적, 고적, 기념물. 문화재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형광펜 작업하셔야 돼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구역 안 형광펜. 제외한다 해서 제외 형광펜. 문화재가 학교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은 제외하려죠. 예, 주지목 주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있는 곳이 자 사적지라면 학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학교용지가 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공원이 되는 것이고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종교용지로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 묘지. 이거는 했으니까 패스. 28. 마무리. 잡종지. 다음 일에 해당하는 토지 잡종지로 한다. 기역, 니은 묶으십시오. 기역, 니은. 거기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돼. 예시, 예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아야 한 토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고개 들어보십시오. 노량진동의 필지가 27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죠. 그러면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적당한 용도가 없으니까 법에서 다 어떤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어놨냐면 잡종지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27가지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현재 용도가 다 뭐로 등록한다? 잡종지로.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돼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